전문가 디자인을 맡은 황성석입니다. 생활 경제를 맡은 전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발표와 그 외에 지원을 하는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웨어 제작을 맡은 박현호입니다. 저도 하드웨어 같이 제작을 맡은 김지섭입니다. 대쇼인데 대쇼는 이제 친환경 그린러리 라이프 학생 전환소 친환경 재배에 일당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티움 같은 집에서 키우는 농작물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과제로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바이든이라든지 친환경 이러니까 거기에 주제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제품 이제 가로 세로 한 60-60 정도 나오는 그 제품인데 티움 제품 같은 경우 LG의 티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규격 사이즈는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가성비는 더 좋고요. 우리는 가성비 원칙을 기준으로 먼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 개요는 도심지 거주용 생활 방식 확대와 토양비 수경 대비 관리 난이도 고려, 그 다음에 AI 및 자동대화의 보편화를 편리성 확보인데요.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처음에 뭐 농경 활동 이런 거 먼저 선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AI라든지 이런 걸 동작을 잘 하니까 원격으로서 또 집에 안 들어와 있어도 식물 재배가 잘 되는 편이었고요.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의 흐름, 뭐 저탄소, 뭐 환경부 그런 쪽으로 갔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이건데, 리페형 구조랑 그 다음 국소 및 환기, 핸드폰 제어, 애완 규격 조정, 완성도 확인 총 다섯 가지로 저희가 찾았는데, 과제비랑 그 다음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과제가 이거여서 저희는 이 과제를 정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뉴스에서도 햇빛 없는 밀폐 공간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40배, 이게 아마 지금 스마트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도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니까 실생활에 주목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했고, 그다음 이거는 대낮에 이제 시흥도로 한복판 면허 주권이 날아간 게 뭐 현실성이 없지만 밖에서 농사를 하다 언제든지 다칠 수 있으니까 실생활에 안전하게 실내에서 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이디어 구현 및 개선 점 확인은 현재 진행 정도는 이제 외부 항체 제작 요청 등 복수 환기 제어 확인을 다 확인했고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가져오지 못한 게 밖에 외관을 좀 꾸미고 농산물이 아직 생각보다 많이 못 자랐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해결 방안은 이제 외관 디자인이 아무래도 저희가 뭐 디자인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산티나게 너무 허접해서 지금 좀 더 꾸미고 있고요. 그다음 재배 성능을 최대한 일주일 동안 더 키워서 네, 결과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네. 일반 집에서 수경 재배하는 거, 일반 저 물에다 뿌리는 거하고요, 네. 아니면 저거를 사서 구매했을 때 네. 큰 차이가 뭔가요? 아, 제가 알기로 수경은 그 더 키우기 용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배 속도가 더 빠른 거 같아요. 제가 예전 초기 단계에서 찾아봤을 때는 수경 재배가 훨씬 낫다고는 했는데, 다만 그냥 물이나 이런 관리하기가 좀 귀찮다고.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밖에서 농사하는 것보다 둘 다 편리하니까, 근데 초보자들은 수경 쪽 많이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저기 스마트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키우는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토양의 질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요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원칙인 가성비. 아, 가성비. 아, 예, 아유, 잘 알죠. 한다면 거실에 그 펫 진화 이런 거, 아, 그 CCTV를 이용해서 훨씬 낫잖아요. 근데 방식을 찾아보니까 연결은 시킬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 확, 잠깐만 네. 빠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